감사해요. 구원한 주 올라타고서 하늘라. 여기 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. 보면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. 또 내 밑에 두 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더 대박이에요.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. 사슴이 물을 만들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.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. 저녁에 라이프 교회 그러면 다 들었어. 그 친구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. I'm willing to die for Christ.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고 싶으면 자기네들이나 가지 왜 나보고 가자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아이들이 곧바로 뛰어나가 마을로 전도하러 뛰어나가는 것을 보는데 정말 복음의 성령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였고 또 내 인생에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.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.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. 예수는 마랑의 백성들아 기뻐하라. 우리의 왕이 나셨다.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